저도 이제 나름 건강이 걱정돼서 알아봤는데요. 예. 불포화 지방산도 불포화 지방산 나름이라고 오일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6 균형이 잘 맞는 오일을 네. 먹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근데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춰서 섭취하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왜 그래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 스티커는 오메가3고요. 여기 노란색 스티커는 오메가6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오메가3가 한 개 있으면 오메가6는 네 개 정도 1대 4 비율로 우리 체내 안에 있는데요. 이 비율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체내 비율이기도 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인들의 체내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이 이랬어요. 이랬는데 점점 오메가3의 섭취량에 비해서요, 오메가6의 섭취량이 과도하게 많아지면서요, 비율이 1대 10에 좀 오메가6가 과도한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네. 원래는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메가6만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메가6만 과도하게 늘어나서 오메가3하고 6 사이의 균형이 깨진 상황에서는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네. 그리고 치매도 생길 수 있고요. 비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종양.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장기들의 질환이 모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메가3하고 오메가6를 균형 있게 섭취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1에서 1대4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저 이현영 씨가 먹고 있는 대마종자유는 어떻습니까? 이 대마종자유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옥수수유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60. 올리브유는 1대100이나 됩니다. 아니, 다른 오일에 비해서 대마종자유는 오메가6의 비율이 상당히 낮네요. 그래서 제가 이 대마종자유를 먹고 예. 이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좀 달라졌는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죠? 예. 저희가 궁금하네요. 네, 결과를 봐야겠죠. 네. 자, 이현영 씨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우선 이현영 씨의 결과를 보면은요, 오메가3는 12.9%, 오메가6는 29.9%로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 2.31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작은 편이에요. 일단 다행이고요. 네. 강성진 씨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성진 씨도요, 오메가3는 13.1%, 오메가6는 31.6%로요.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 2.42입니다. 두 분 다 모두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 4 이하로 아주 바람직한 수준입니다. 아마 진단을 받고 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